마음이 헛헛할 때 신간 목록을 스크롤 해본다. 그러다가 빈 곳을 메워줄 것만 같은 책을 만나 잠시나마 가득 차올라 본다. 나카야마 시칠이라는 일본 작가의 장르 소설이다. 장르 소설과 일본 소설은 취향이 아니라서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그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소설인데도 관심이 간 건 소재 때문이다. 예술가병이라거나 문학병을 앓고 있는 인간들의 치부와 그 바닥을 블랙코미디적으로 다뤘다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어중이 떠중이 모두 작가를 자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이란 책이다. 출간 30주년을 기념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한다. 나는 이유불문하고 리커브 한정판이니 무슨 무슨 에디션 같은 이름을 붙여 껍데기 바꾸는 것을 싫어한다. 우연히 알게 된 책의 내용에 구판이든 신간이든 한번 읽어볼만 하겠다 싶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호박씨를 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판이 아마 도서관에는 있지 않을까 싶었다. 652페이지짜리 벽돌책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한다. 윌 듀런트의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책이다. 부제가 퓰리처상 수상 작가가 묻고 세계의 지성 백인이 답하다 라고 되어 있다. 제목에 꽂혀 살펴본 책이다. 정답이 있건 없건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다. 누군가는 사는 데에는 이유가 없는 거라고도 한다. 토끼 다람쥐가 사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듯이 인간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마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가 말이다. 저자가 보낸 편지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답장이 한편으론 답이 정해진 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궁금하다.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의 외로움의 철학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이고 그 외로움에 대해 철학자는 어떤 썰을 풀고 있는지 궁금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상태를 자발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도 공감이 갔다. 외로운 사람은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고독한 사람은 외롭지는 않으리라는 게 내 생각이다. 에드윈 슈나이드먼의 자살하려는 마음이다. 이전 보관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이나 자살에 관한 책은 대부분 보관해 놓는다. 관련 책을 읽어본다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연구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타인의 죽음을 관찰하는지 그 관찰자를 관찰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을 목도해 본다. 에밀 졸라의 결혼 죽음이다.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설을 모으고 있으면서 아직 에밀 졸라의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주제에 에밀 졸라의 주요 작품에서 벗어나 있는 흔치 않은 책 같아서 일단은 보관했다. 무엇보다 제목 때문에 먼저 관심이 갔던 건 사실이다. 최성호 선생의 인간의 우주적 초라함과 삶의 부조리에 대하여 부제는 삶의 의미, 부조리, 반대신론의 철학 이렇게 돼 있다. 일단 지적 허영심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깜냥도 안 되고 자신도 없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는 마음으로 구경하듯이 읽어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다가도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하다가 보관함들의 책들이 언제나 그러듯이 그렇게 잊혀지겠지 한다. 사뮤엘 베켓의 포기한 직업으로부터라는 책이다. 고도를 기다리며 밖에 읽은 게 없지만 베켓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던 터라 워크룸 프레스의 베켓 선집 시리즈는 늘 관심 대상이었다. 몇 년 전에 출간된 이 시리즈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책의 분량과 작품의 중요도에 비해 가격을 너무 높게 매겨놓았다. 그때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말겠지 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이 동시에 두 권이 나왔다. 교보문고 같은 오프라인 서점에 입고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개인이 만든 독립출판식의 출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관심 시인의 시집이 나왔다는 건 좋은 일이다. 미눔사 세계 시인선이나 지만지의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과 중복되는 작품이 있는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있다면 번역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두 시집 합쳐 11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에겐 소중한 시집이 될 것 같다. 여림 시인의 유고 시집 비고인 하늘을 밟고 가는 일이라는 시집이다. 여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시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지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보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었다. 지인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불멸의 시인으로 각인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를 뭐라 해야 하나 싶다. 잭 콘필드의 마음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이다. 우연히 이 책의 리뷰를 보고 찾아보니 품절된 책이었다. 여러가지 명상 관련 도서 가운데 제일 괜찮았다는 평가가 솔깃했다. 그렇다고 명상을 뭐 실제로 해볼 건 아니지만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들춰보고 싶은데 과연 읽게 될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도 잘 모르겠다.